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갈릴리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시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도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춰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인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만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갇혀있는 상황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어린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순수하고 낮은 마음, 배우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들을 듣는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곁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춰 예수님이 움직이고 행동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 갇혀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보고 듣고 믿는다면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